방심은 금물, 결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24일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결핵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결핵은 흔히 후진국병이라고 불리는데요. 의외로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이 높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6배에 달합니다. 이 잠복결핵 환자가 많은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이 잠복결핵 감염자로 추정됩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악화될 수 있어서 면역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결핵은 침방울로 전염되는 만큼 감기 예절을 잘 지키는 건 필수고요.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계속 이어진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른바 슈퍼 주총대였습니다.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몰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상장법인의 15.1% 313개사가 주총을 열었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엔 더 많은 주총이 몰립니다. 26일엔 240개, 27일엔 328개, 29일엔 500개 넘는 회사가 주총을 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쏠림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상장사는 결산 이후 90일 이내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따르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3월 말에 다 몰리는 거죠. 결국 불편한 건 주주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에 투자한 소액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구의 칠성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로 선정된 곳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골목 상권을 다시 살리는 프로젝트인데요. 골목 상권에 각 지역의 특징과 문화를 덧입혀서 꾸미고요.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됐는데요. 대구의 칠성시장, 수원역 상권 등 3곳이 선정됐고요. 정부는 5년 동안 80억 원을 지원해서 환경 개선을 돕습니다. 올해는 13곳, 2022년까지 30곳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좁은 골목에는 추억이 있고요. 또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처럼 우리 동네 골목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